아, 모프가 만든 걸 봤으니까 모프 아우라 때문에 다르겠지가 아니야, 아니라, 아니야. 그게 아니에요. 그게 그게 아니에요. 아니에요. 그게 다 아니야. 정말 달라요. 반죽을 신경 쓴 것도 그렇고, 구워내는 거, 좀 말리는 거, 바게트 같은 경우는 발효 보는 거,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빵 맛이 달라요. 아니, 그러니까 제가 망할 홍대표 때문에 입맛이 과도하게 까다로워졌는데, 특히 빵에 대해서는. 일단 저에게 가장 큰 충격은 갈레트가 맛있었다. 맛있었어. 그래서 저는, 난 개인적으로 갈레트 별로 안 저도 좋아하거든. 갈레트, 저는 싫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모 베이커리 되게 홍대표가 극찬하는 프랑스 디저트를 정통으로 하는 프랑스 셰프님이 하는 베이커리에서 다른 거다 좋아하는데 거기 갈레트를 주문해서 먹어봤었거든요. 근데 저는 그 약간, 맛이 안 나지. 거기서 그냥 그랬었어. 그래서 여기서 하는 갈레트가 이 정도 맛이면 그냥 갈레트는 원래 그냥 그 사람들 입맛에 맞는 거지 우리 입맛에 안 맞나 보다 했어. 근데 이번에 갈레트를 그러니까 리스트 있는 걸 보고 사실 처음에는, 갈레트 뭐. 그니까, 근데 갈레트. 먹는데, 완전 내 스타일로. 안 달고, 고소하고, 이게 조화가 안에 있는 갈레트 그 필링이랑 겉에 이게 빵이 싹한 번에 들어오는데, 와, 갈레트가 맛있을 수가 있구나. 근데 이제 제가 느낀 건 그거였어요. 모프님이 만든 게이 정도 느낌이면, 보통 갈레트들은 맛이 좀 덜한 게 맞을 것 같다. 근데 모프님이 만드신 거는 그냥 맛있다. 근데 그게 그 갈레트 레시피가 있는데 그거 거기서 갈레트 같은 거 하나도 안 바뀌었거든요. 그거 그대로 하면 돼요. 그대로 하면 돼. 그러니까 컨테이너 베이킹맘도 제가 이제 거기 갔다 그 사장님한테 갈레트가 맛있어요 이랬더니 본인 갈레트 안 좋아한대. 그래서 이게 본인이 하고 왔다 저한테 오시더니 톡 치더니 맛있더라. 저한테 컨테이너 베이킹맘이 본인도 안 좋아하는데 맛있더라. 근데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근데 그 모든 건다 좋아. 거기서 맛있었던 거전 크림도 되게 맛있었고 저 크림 별로 안 좋아하는데 크림도 맛있었고 너무 다 이렇게 담담하고 담백하고 맛있었는데 제가 이게 모프님 향기 확실히 다르구나를 느꼈던 거는 거기서 먹은 빵 때문이 아니었어요. 그 바게트 제가 한 3개 정도 가져와서 잘라놓고 냉동고에 넣어놓고 지금 생각하니까 벌써 침이 고인다. 근데 에어프라이 구워 먹었는데 그 에어프라이 구워서 먹는데 겉에 그 누룽지 맛과 겉바속촉과 이게 막 살아있는데 그냥 사실 그거만 먹었어. 그냥 맛있다 이러고 끝났어. 이게 특별하게 더 맛있는 거지 뭐 그냥 맛있네. 근데 이제 홍대표님도 아시는 저희 동네에 있는 한빵집이 있지 않습니까? 다른 데 쓰는. 근데 거기도 빵이 괜찮아요. 거기 왜냐면 이렇게 걸어가서 급하게 사 먹을 거면 저희 집 근처에서 거기가 제일 나아요. 그래서 근데 이게 우프님 거 이걸 다 해서 며칠에 걸쳐서 먹어서 다 먹은 거야. 근데 바게트가 땡기는데 거기서 사 먹어야 되겠다. 그래서 거기서 바게트를 사 왔어. 근데 다시 말하지만 거기 나름 저희 동네에서 맛집으로 아, 그래? 네이버에서 빵 맛집으로 나와요. 거기도 프랑스 빵 정통을 배우신 분이니까. 또 냉동고에 넣었어. 똑같은 방법으로 먹었어요. 달라. 그러니까 이게 달라. 그리고 이게 제가 재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낀 게 이게 안 차는 거야. 그러니까 그 누룽지 맛이 없어. 고소한 맛이 없는 거야. 그래가지고 뮤에를 갔어요. 안 되겠다. 버스 타고 뮤에 가자. 고민고민하다가 아씨 이걸 안 차는데? 뮤에 가야 되겠어. 그래서 뮤에 가서 사왔어. 뮤에 거는 그 고소함이 있더라고. 근데 뮤에 거도 물론 맛있어요. 맛있어. 이거 계속 강조되는 거 맛있어. 근데 모프가 한건 다르구나. 또 느꼈어. 그러니까 너무 뮤에 바게트도 맛있었는데 모프님 바게트가 머리에 남아 있으니까 난 이제 빵못 먹어. 야, 나는 매일매일 이만큼 빵 봉지에 이만큼씩 두 개씩 들고 갔어. 야, 다 먹게 되더라.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. 근데 이게 이렇게만 들으면은 뭐 이렇게 막 먹고 막 환상이 막 별이 뿅뿅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맛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은은하고 깊고 오래 가. 잔잔하고 그리고 기억이 계속 남아.